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손님께서 자전거 밖에서 소리가 난다고서 한번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 바퀴를 돌리게 되면은 그르르르르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가지고 이제 다른 샵에 가셨는데 베어링이 깨졌으니까 베어링을 교체해라 라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열어보기 전에 제가 소리를 들어봤는데 소리가 그르르르 그런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회전하는 거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쪽에 구리스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구리스 혹시 이제 디그리서 자전거 그 체인 세척액을 허브 쪽에 좀 뿌리지 않으셨나요? 물어봤어요. 자전거가 굉장히 깨끗했거든요. 이런 구석구석까지도 너무 오래된 자전거인데도 깨끗해서 그런 약품을 쓰셨나요? 했더니 그 약품을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바퀴를 돌리면서 혹시 몰라서 영상을 찍어놨는데 날아가서 어쩔 수 없이 제 교보제 휠, 요휠 같은 경우에는 26년이 된 휠이에요. 정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여러 번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그리스를 싹 빼가지고서 소음을 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소음이 났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안쪽에다 이물질을 넣어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바퀴가 돌아갈 때 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를 빼기 전에 얘가 돌아갔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26년이 됐는데요. 물론 이쪽에다가 디그리서나 어떤 세척액을 갖다가 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얘를 열어서 구리스를 싹 빼고선 다시 조립을 해서 소리를 들어볼게요. 오래된 허브를 열어서 구리스를 깨끗이 닦았어요. 안쪽을 보니까 제가 손댄 흔적이 있었네요. 구리스를 정말 많이 발라놨어요. 거의 막 빈틈이 없을 정도로 구리스, 막 누런 그리스 있죠? 그거를 집어놨었네요. 제가 한번 열어본 것 같아요. 덕분에 안쪽의 상태가 너무 좋아요. 제가 요거는 더스트캡, 요 위쪽에 먼지가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뺐어요. 요거를 빼고 요게 좀 구형이다 보니까 베어링이 조금 큰것 같아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 너무 잘돼 있어요. 정말 교보제로는 왔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안쪽에, 저 양쪽도 마찬가지, 맞은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구리스를 싹다 빼고선 자전거 세척액으로 깨끗이 닦았어요. 정말 깨끗이 닦고선 이 바퀴를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나던 소리하고 다른 소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베어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보세요. 자, 돌려볼게요. 소음이 생겼고요. 그륵그륵 소리도 약간 나지만 이 베어링들이 크다 보니까 이 베어링들이 구리스가 있으면 이렇게 딱딱 부닥치는 소리가 안 나겠죠. 이 베어링들끼리 부닥치는 소리가 림까지 울려요. 이게 양쪽이니까 양쪽에서 이 소리가 다 나는 거겠죠? 신기하죠? 저도 요거는 처음 봤어요. 베어링들이 부닥치는 소리가 꼭 요게 림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림에서. 그르르륵 소리도 나고요. 이게 이 소리가 안쪽에 그리스가 완전히 다 없을 때, 완전히 다 빠져나왔을 때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아유 죄송합니다.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리스를 다 제거한 거예요. 안쪽에 베어링도 움직이는 거 보면 재밌죠? 그렇지만 구름성은 좋아요. 안쪽에 베어링도 없고 제가 깨끗하게 세척이 됐어서 이물질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구름성은 좋아요. 그런데 소음은 나요. 그럭그럭 소리 나죠. 그리고 베어링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때리는 소리가 나고요. 네, 재밌네요. 재밌어요. 안쪽에 내부를 볼수 있으니까 더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서로 치는 게 소리가 나죠. 요거는 회사마다 안쪽의 구조는 다릅니다. 근데 기본 구조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기본적인 구조.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네, 이렇게 베어링들끼리 서로 때리면서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베어링들이 안쪽에서 깨졌다. 베어링들이 깨져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베어링 깨진 거는 제가 거의 못본것 같아요. 베어링들이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산악자전거를 타면서도 산에서 뭐 심하게 다운힐 한다거나 그래도 베어링 깨진 적은 저를 포함해서 제 주위에서 못본것 같아요. 깨진 분들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베어링 자체의 불량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소리가 나요. 그러는데 베어링 깨졌어요. 베어링 바꾸세요. 그거는 아니겠죠? 그리스만 바르면 깨끗이 끝나는 건데요. 근데 베어링을 교체를 하라고선 지난주에 오셨던 분은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물질을 좀 넣어볼게요. 이물질. 맘 같아서는 흙을 갖다가 좀팍 넣어가지고선 돌렸을 때 소리를 듣고 싶은데, 얘를 또 언제 제가 쪄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베어링 컵, 이 베어링 집이죠. 얘네 집들까지도 손상이 될것 같아서,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걸좀 넣어볼게요. 넣어보고서 한번 돌려보면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겠죠? 자, 베어링이 안쪽에 그리스가 없을 때 나는 소리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그러면은 이물질 한번 넣어보고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좀 전에 이물질을 좀 넣어봤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소음은 나지 않아서 제일 확실한 거는 그 흙가루나 그런 작은 미세한 가루들을 넣으면 제일 확실하겠죠. 그런데 혹시나 해가지고서 제가 베이킹 파우더를 좀 넣었는데 어마어마한 거를 봤어요. 그래서 다시 청소를 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다시 청소를 했어요. 자, 돌아갈 때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아, 그리고 이쪽 맞은편에다가는 제가 그리스를 넣었어요. 소리가 양쪽에서 울리는 걸 이쪽만 했을 때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하려고 저쪽은 아예 그냥 그리스를 넣어서 저쪽에서는 소리가 안 나게 해놨어요. 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약간 써그럭써그럭 하는 소리가 베어링들끼리 부닥치는 소리가 좀 빨리 나서 그런 것 같아요. 희한하죠? 그리고 제가 베이킹 파우더를 아주 소량만 넣어 볼게요. 아예 돌질 않아요. 베어링들이 아주 미세한 공간으로 돌아가면서 회전을 했는데 그 공간을 이 베이킹 파우더가 베이킹 꼭 베이킹 파우더가 아니라 아주 고운 흙가루가 들어가도 모르겠죠. 아예 베어링이 락이 걸려버려요. 저도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베어링 자체가 완전히 그냥 멈춰버리는. 재밌죠? 베어링 안쪽에는 절대로 허브 안쪽에는 세척을 하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미세한 이런 가루들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흙물 같은 게 들어가면은 좋지도 않겠죠. 흙물이 들어가면은 물이 완전히 건조가 되면은 흙가루들은 남을 테니까요. 지금은 돌아가지만 썩으룩썩으룩 소리 나는 거랑 안쪽이 손상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 안쪽에 베어링을 잡아주는 컵도 그렇고 베어링도 그렇고 분명 손상을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세척을 하실 때 절대로 디그리서나 아니면은 기름을 녹여내는 그런 류의 약품은 절대 쓰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청소도 하지 않고 덮어놓은 상태가 제일 깔끔할 거예요. 디그리서가 들어가면 얘네들이 그리스를 녹여내니까 그만큼 공간이 생길 거고 또 타다가 보면은 흙가루나 아주 미세한 가루 같은 게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손상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세척하실 때는 절대 안쪽에다가 디그리서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전에 처음에 나왔던 그런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베어링이 깨진 것보다 안쪽에 그리스가 없어서 베어링끼리 부닥치는 소리가 나는 거니까 무조건 베어링 교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쪽에다 그리스를 도포해서 넣어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 손님도 그리스를 잘 넣었더니 소리가 완전히 멈췄어요. 딱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쪽에 그리스가 없을 때 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만약에 내가 청소를 자주 했다, 아니면은 어디에 뭐 담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열어 가지고선 안쪽에다가 청소를 한번 해주시고 안쪽에다가 그리스를 도포해 주시면은 되겠죠. 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고맙습니다.